저는 이게 참 좋네요. 이런 길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아주 좋겠습니다. 어디 따로 산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뷰는 이 아파트들만의 전유물인 것 같네요. 오늘 가볼 곳은 화성시 새솔동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안에 있는 동네죠. 여기는 지난 가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활기차고 여기저기서 공사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떨까요? 먼저 호갱노노 앱을 통해서 인근 지역 거주 후기로 분위기 좀 살펴보자. 동네가 조용하고 수변이 붙어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하기 좋고 앞에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 뷰에 막힘이 없음. 다만 교통이 안산 쪽으로는 다리가 한계라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대중교통은 아직 많이 부족한 편. 새솔동 끝에 있는 아파트라 상권을 이용하기 불편하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이제 모아 앞 상가들 착공합니다. 모두 20필지 정도의 건물입니다. 내년 12월 준공이라고 하고요. 확정 임대라 공실 걱정 없고요. 사우나까지 다양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새솔동이라고 하면 지역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차라리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는 편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역을 알려면 역사를 안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재밌으니까 조금 들어봐 주시죠. 화성시 송산면 새솔동 남양읍 시화호의 남측 간석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메꿔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산업체, 녹지, 관광, 주거시설 위주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고요.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면적은 55.59제곱킬로미터이고 3분의 2가 녹지입니다. 1994년에 시화 방조제가 완성되었고요. 98년에 시화호의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었죠. 2000년대에는 이런 수질 문제를 좀 개선하면서 정부가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2007년도에 드디어 그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독점 계약해서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죠. 여기까진 좋았는데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착공 계속 늦어지다가 2011년 9월에 실시 계획이 승인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부침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가장 핵심은 어디냐? 바로 여기 국제 테마파크 부지인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2030년 예정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 가치가 완전히 떡상했는데 바로 이 부분, 이 호재와 단독주택,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여긴 어디? 동측 지구 끝자락입니다. 비봉체육공원과 안산 갈대습지공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한 그런 공원인데요. 100만 제곱미터가 훨씬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랍니다. 특히 길게 뻗은 야생화 탐방로가 아주 인기가 좋다는데 포토스팟도 많으니까요. 좀 들어가서 구경해보셔도 좋지만 너무 커서 들어갈 땐 나오실 걸 예상하고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서 차에 올라타 보시죠. 이 길 이름은 베이스볼 파크로 좀 재밌죠? NC 히어로즈 2군 화성 히어로즈 연습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이대로 쭉 나가면 송산 그린시티와 바로 연결되는데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바로 그 인근이죠. 오른쪽이 안산 지역 그랑시티 자이고요. 왼쪽이 새솔동 모아 미래도입니다. 지금 요 앞에 공사 현장은 뭐냐고요? 타운하우스인데요. 204세대 예정되어 있고요. 24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한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요 동측 지구는 거의 주거 위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2018년에 입주를 시작해서 21년도 8월에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 뭐 단독은 여전히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저 앞쪽에 보이는 게 어린이집인데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아주 예쁩니다. 이 동네는 이렇게 건물들이 다 하나같이 예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타운하우스 정면에 보이는 작은 단독 필지부터 시작해보죠. 타운하우스와 단독 필지 사이에 이격 공간이 요 정도 떨어져 있는데 글쎄요, 조금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에 펜스나 담장을 설치해주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겠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주차된 차량이 엄청 많네요.
역시 공사장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죠. 오른쪽이 안산지역, 왼쪽이 새솔동, 화성지역입니다. 그 가운데로는 시화호 줄기가 이렇게 습지 형태를 이루면서 얕은 물로 지금 경계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아파트가 엄청 많으니까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단독주택은 환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투자로 접근하시면 반드시 많은 실망을 하시게 될 거고요. 차라리 아파트가 더 배 아프지 않고 속 편하다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양가 살짝 살펴보면 2018년도에 분양가가 280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두 배 이상의 호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미 여러 호재들이 다 이렇게 대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품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종종 들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지하철역도 사실 그냥 예정만 되어 있을 뿐인데 벌써 역세권 가격으로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또 이 지역의 가장 큰 핵심 호재는 역시 국제 테마파크인데요. 2030년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살짝 역사를 훑어보셨다시피 부침이 워낙 많았습니다. 또 지금같이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반영하면 2030년 안에 다 완성된다고 개런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저런 호재들, 이 호재가 너무 많아버려서 이 호재 같지 않은 호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호재들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초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져 버린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동네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아주 깔끔하고 훌륭합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늘 보실 메인 지역 새솔고 그 뒤편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길은 수노을 중앙로인데요. 요게 송산 그린시티를 그대로 관통하죠. 거리가 상당히 긴데요. 동측지구 끝에서 끝까지 같은 동네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우리 마을과 새솔고가 나오죠. 이 새솔고 2020년 설립되었고요. 학생 수는 404명, 학급당 19명 정도 있습니다. 아, 이 왼쪽 오른쪽으로 펜스 쳐놓은 거 보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바닥에 인도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저렇게 색깔로 구분한 것도 아주 참신했습니다. 저 바로 옆에 붙은 건물이 새솔동 유치원이고요. 공립이네요. 유아 수 164명, 학급 수는 12개입니다. 아, 그나저나 동네가 상당히 깔끔하죠. 건물들도 굉장히 고급집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동네 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차가 진행하는 바로 요 방면이 남쪽인데요. 이쪽을 바라보자니 저렇게 산을 볼 수밖에 없죠. 자세한 얘기는 이따 입지 분석할 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집들이 꽉 들어차지 않은 모양이죠. 듬성듬성 빈 땅도 많고요. 하지만 분양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살짝 살펴보니까 토지 매물도 일부 나와 있긴 합니다. 가격이 물론 좀 문제긴 하죠. 이 새솔동이라는 지명은 순우리말 지명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소나무, 그래서 새로운 소나무 산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앞에는 새로운 건 셋자인데 왜 솔은 또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새솔동 이름은 참 어감은 참 좋아요. 2018년도 1월 22일에 송산 그린시티 지역 안에 새로 생겨진 동네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송산면 북부에 위치한 어떤 무명의 간석지라고 하네요. 자, 이제 이 길을 건너서 다른 쪽 블록도 한번 살펴보자. 여기도 고급스러운 단독들 참 많고요. 아, 물론 땅콩주택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저 얕은 산과 이 주택지 그 사이에 산책로가 있는데 아주 근사합니다. 이따 걸어서 저건 체크해 봤으니까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동네 건물 특징이 어떻게 좀 체크가 되시나요? 담장이 좀 낮은 게 보이시죠? 시원시원한 동네 느낌이 바로 저런 담장, 뭐 펜스 여기서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건축 양식들이 저마다 다른데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어떤 미국 같은 스타일로 세네 개의 건축 스타일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크게 뭐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상가, 근생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 도로가 너무 그러니까 가깝습니다. 이격거리가 너무 좀 가깝다는 느낌. 왜냐하면 이렇게 상가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져 줘야 저렇게 주차나 여러가지 통행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여기처럼 내부도로가 넓은 곳도 그런 우려가 반드시 생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향을 체크할 때 또 다른 힌트, 바로 저 태양광 패널입니다. 저건 무조건 다 남쪽으로 설치되거든요. 저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상가, 근생지역과 주택 그 사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격거리가 그렇게 멀지만은 않게 느껴지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차로는 여기까지 볼까요? 이제 걸어서 좀 더 디테일한 팩트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마을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큰 길이 있고요. 큰 길로 버스들이 지금 회차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저렇게 돌아가죠. 몇 대 서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유, 꽤 많이 서네요. 10대 여기 들어옵니다. 봉선체육공원 화장실 아주 크게 있죠. 저는 화장실 옆에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을 바로 옆에 이렇게 큼직한 공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와, 공원 안쪽에는 별 희한한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걸로 동네 수준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어우, 이거 가슴 근육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 다리를 건너면 송산 그린시티 동측 지구가 끝나게 됩니다. 이 너머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해망산이 자리에 있죠. 마을과의 경계 부분인데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네요. 이런 길이 있어가지고 주택단지와 이 뒤에 녹지 공간 사이에 이런 조깅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 선과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인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재보니까 한 2m 정도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차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단독 필지는 바로 여기까지 이 앞에 라인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면에 보시면 근생용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정도의 이격 공간 글쎄요. 이 길로 쭉 가면 장전 교차로로 이어지는데요. 신외리 장전리로 이렇게 뻗어갈 수 있죠.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정면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는데 그 밑에 상가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모아 미래도 아파트 단지 앞인데요. 여기 앞에 조그맣게 상권이 있고 저 안쪽에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작은 생활 상권을 이용해야 하는데 조만간 이쪽으로 대단지 상가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요. 이 강, 아유, 저쪽에 철새 정말 많네요. 아주 멋지게 있는데 저 바깥으로 아파트가 좀 빼곡하게 서 있죠. 그러니까 저쪽이 북쪽인데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 아파트들이 똑같은 크기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강 뷰는 이 아파트들만의 전유물인 것 같네요. 아, 이런 녹지 정말 많습니다. 진짜 잘 해놨죠. 아, 동네 사람들은 아주 좋겠습니다. 어디 따로 산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길은 지도상에는 송산교라고 써 있고요. 여기 표지판은 수노을교 삼거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길은 안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마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도로인데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상당히 막힌다고 합니다. 향은 아쉽게도 북향입니다. 아래에 낮은 언덕에 해망산 자락이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거실을 북쪽으로 내자니 그쪽엔 또 아파트들이 또 답답하게 가로막혀 있죠. 거실은 차라리 남쪽, 요 산 쪽으로 내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이번엔 도로교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 보죠. 요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보노 매송로에 얹으면 수원 분당선을 따라 수원 쪽으로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아예 요렇게 빠지면 서해안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마을 중심 새솔고에서 야목역까지 9.5km, 매송IC까지는 11km 나오네요. 이번엔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다리가 딱 두 개뿐이네요. 출퇴근길이나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정체가 예상되죠. 여기 사는 주민분들도 바로 이렇게 다리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십니다. 학교는 모두 잘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동측지구 가장 끝부분인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생활 인프라는 모두 이 아파트 쪽에 붙어있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가들이 너무 주거지와 붙어있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대형 인프라는 모두 안산 고잔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마트 5.4km, 홈플러스 NC백화점은 6.6km 거리네요. 또 종합병원은 고잔역 쪽에 고대 안산병원이 있습니다만 거리상으론 여기가 가깝죠. 단원병원 4.7km. 자, 호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큰 교통 호재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해선이 연장돼서 이쪽에 송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생깁니다. 또 두 번째는 수도권 제2순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송산마도 IC와 연결되죠. 이 두 가지 호재가 완성되는 시점은 2030년. 딱 호재가 여기서 멈춘다면 여기 송산역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길이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 동네는 워낙 건설 호재가 많으니까요. 요것도 추가 보완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송산 그린시티 새솔동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